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캐커피시에서 이제 프로젝트 공간을 보시면 이제 그동안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작업한 양이 많다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 하드디스크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를 백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른 PC에서 열어보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클라우드에 백업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용량이 구애받지 않고 그냥 외장 하드에 백업을 할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설정 창으로 가시면 이 프로젝트 부분에서 저장에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경로에 그동안 작업한 프로젝트 이름을 확인 가능한데, 그중에서 이를 복사해서 자, 여기 외장 하드나 USB에 붙여넣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이 편집 작업을 한 원본 영상과 같이 한 폴더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만일에 다른 PC에서 이어서 하거나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작업했던 영상을 다시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캐커 PC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창에서 프로젝트의 저자에 지정된 경로에 아까 외장 하드에 복사한 이 프로젝트를 다시 복사해서 경로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공간에 이 복사한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사한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게 원본 영상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본 영상이 저장된 위치가 달라지거나 이름이 바뀌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작업한 원본 영상의 이름을 바꾸거나 폴더 위치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디어 공간에서 영상을 우클릭해서 자, 미디어 연결을 해서 작업한 영상이 있는 폴더를 찾아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도 작업한 원본 영상이 많다면 이런 연결 작업을 하나씩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편집 전에 원본 영상도 프로젝터 같이 한 폴더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저장의 이 경로 창에서 프로젝트 예시라는 프로젝트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공간이 보인다고 해서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삭제를 해버리시면은 해버리시면 이 경로에 프로젝트 저장된 경로에 이 프로젝트 예시라는 프로젝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프로젝트 공간에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은 폴더에 저장됐던 프로젝트도 같이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백업을 하신 후에 여기서 삭제를 해주셔야지 안전하게 프로젝트 우리가 작업했던 영상 편집 작업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외장 하드에 작업한 프로젝트를 백업하고 이를 열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